마다 미 아모레 미오.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뭘 좀 아는 어른들의 진지한 러브는 취급합니다. 29세 이상의 심장 팔팔 뛰는 사랑 이야기. 1988 아마다 미 아모레 미오. 경고, 이 코너는 만 29세 이하의 청취자가 공감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 29세 이하 청취자들의 참여를 금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고 허은나씨의 혀는 신났습니다. 혀굽은 혀은나씨 어서오세요. 더 높게 내려주소서. 예, 오랜만인 느낌이 드네요. 그런 예. 느낌적인 느낌. 우리 조강현님 혀 여신 보러 왔어요. 오늘 혀 기운 많이 내려주세요. 내려드릴까요? 천고마비의 계절. 혀가 약간 둔탁해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컨디션이 예. 예, 혀를 신경 쓸 컨디션이 아니라 예, 약간 예. 둔탁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29금 상담소 진행을 했었잖아요. 자, 뒤늦게 느닷없이 한 분이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이런 거 지나치지 않아요. 그럼요. 가볍게 하나 해결을 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제가 네. 소개하겠습니다. 익명 Y님께서요. 저희 남편은요. 니플 밴드를 착용을 하는데요. 그걸 해야지 옷 입을 때 태가 예쁜 건 알겠어요. 근데 스킨십 할 때 자꾸 그게 생각나서 몰입이 안 돼요. 어떡하죠? 하셨는데요. 근데 아니 이게... 항상 착용을 하고 계시다는 그쵸? 얘기인가요? 예, 그 니플밴드 같은 경우에 그 모양이 꽃 모양이잖아요. 꽃 모양도 있고요. 그냥 원형도 있습니다. 근데 네. 저 같아도 조금 네. 놀랍긴 할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거를 스킨십 할 때는 뗐다가 다시 붙였다가 아 재활용이 안 되나? 재활용이 아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번 접착이 되면은 떨어지면 그냥 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스킨십 할 때 이미 착용이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게 네. 아니면 더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더 예뻐해? 아 우리 자기 귀여워 하면서 꽃이 활짝 폈네. 꽃 폈네. 까꿍 이렇게. 꽃이 두 개나 폈네.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뭐 니플 쪽 말고 네. 다른 쪽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상체 위주 말고 그렇죠. 상체도 뭐 여러 상체도 가지가 있잖아요. 뭐 팔도 있고 그럼요. 어깨도 있고 목도 있고 네. 다양하니까 네. 꼭 니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 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니면 게시판으로 네. 우리 와이프인가? 니플 밴드를 착용을 많이 하시는구나 남자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런 그 샵 일반 기존 샵에서도 그 밴드를 굉장히 많이 팔거든요. 그쵸. 그 남성분들을 위한 또 밴드 이래가지고. 저는 근데 오히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던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되게 얇은 티셔츠 입으셨는데 없어. 그리고 그게 더 신기할 일 아닌가요? 오히려 그게 약간 옷의 그 어떤 재질상 빛이잖아요. 아, 저는 차라리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또 약간 나는 조금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착용을 하시는데 뭐 안나 씨 말대로 다른 곳을 더 예뻐해 주시면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긴 해요. 예쁘다. 우리 자기 예쁘다. 그저 예뻤죠? 그랬죠? 이상우님이 동그란 게 최신형이시라고. 아까 꽃 모양 말고 그냥 원형. 제가 말한 그 원형 그냥. 요거에 근데 좀 문제점이 하나 있구나. 뭐죠? 그 우리 이상우님께서 이 동전 파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아 너무 뜨겁겠다. 야 이거 파스 잘못 붙이면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큰일나요. 화상 입을 수도 있잖아. 열 올라가지고 그거 빨개지거든.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저희 그 니플이 떨어지더라도 네. 새로운 니플이 또 자라난대요 저희가. 너무 신기하죠. 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라난다고? 꼭지 있죠. 저 꼭지. 네. 말해도 되죠. 아 부위니까 괜찮지. 저 꼭지가 떨어지잖아요. 네. 만약에 막 때를 밀었어. 그리고 툭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새롭게 새로운 저 꼭지 뉴 꼭지 새 살이 돋아난다고 돋아나듯이 뉴 꼭지가 다시 생긴대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런 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제가 과학 지식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여러분들 전문이랑 상담해 주세요. 자 화끈한 오늘의 네. 주제를 알려주시죠. 오늘은요. 네. 우리도 한때 사랑에 미쳤었잖아.
아, 여러분도 한 번쯤 정말 뜨거운 사랑 해보셨을 거예요. 네. 사랑에 미쳐가지고 막 남들 시선 아랑곳 않고 스킨십 했던 경험. 어, 이런 것까지 쉽게 내 모든 걸 다 줬던 경험.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야반도주했던 사연. 이런 거 완전 환영합니다. 사랑에 미쳐서 저질렀던 일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안나 씨 오늘 다 풀고 가세요. 미쳤어. 네, 오늘 여기서 다 토해내고 가세요. 사랑은 미친 짓이야. 추첨을 네. 통해서 선물 드리고요. 오늘의 29금 문자왕에게 아카라 선물 창고 중에 제일 섹시한 선물 무선 저주파 마사지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애 때 그리고 초반에 진짜 활활 타오를 때는 그러니까 서로밖에 안 보이고 이 그쵸. 세상은 그냥 암전이야. 맞아요. 우리밖에 안 보여.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럴 땐 진짜 말 그대로 눈에 뵈는 게 없이 사랑할 때 누구나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너무 사랑하면 사실 이래서 왜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면 난 이 결혼 반댈세. 어. 그래도 우리만 사랑하니까 정말 집안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의절하고 결혼하고. 어, 그럼요. 안나 씨는 누구보다도 화끈하게 연애를 했을 것 같은데. 저는 네. 좀 미쳤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어, 사랑에 미쳤다기보다는 그냥 미쳤다. 너무 병원에 가야 될 정도로. 왜냐면은 그러니까 첫사랑이고 네. 너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참을성이 없는 거야. 아, 그 상대가 어, 내가 못 참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대가 연락, 어리고 그러니까. 예, 저도 어리고 막 연락이 안 되고 이러면 막 70통씩 전화를 했어요. 어,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사랑 너무 상대를 사랑하면 이게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저, 그 걔가 더 무서운 건 네. 70통을 보면서 안 받았대요. 무서운 사람이야. 누가 더 미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가 미쳤는지 네. 노래 듣고 와서 저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아예요. 미친 사랑의 노래. 시아의 미친 사랑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또 얼마나 다이나믹한 사연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면서 네. 한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S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남친이 군대를 갔어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요. 남친 군대는 강원도 철원. 면회 다니는데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 제주도에서 학원 강사하던 거를 퇴직하고 철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자취하면서 다시 학원에 취직. 근데 남친 제대할 때쯤 헤어졌어요. 제가 학원 원장님이랑 연애해서요. 원장님이랑 결혼했어요. 오, 진짜요? 꼭 익명 요청이요. 와. S님께서. 성함이 뭘까? S? S면 서씨. 성함이 성이 S일까? S? 어, 서씨? 아니면 손씨. 손. 우리 이거 맞을 수 있어. 지금 약간 살 떨리실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일까요? 야, 야 열정이 근데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밖에 안 보이면 하던 일 다 때려치고 그 먼 철원까지 가가지고 다시 힘들게 취직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헤어져 버렸네. 아니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이게 확실히 이 짝이라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사랑의 타이밍. 그 학원의 원장님이랑 결혼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 당연히 본인도 몰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이야. 진짜 사랑에 미쳤었구나 그때는. 우리 키키님. 네? 전 22살 대학생 때 결혼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되죠? 22살에 완전 애기인데. 이야. 22살이면 진짜 학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교 뭐 2학년 그쵸, 내지는 그쵸. 뭐 사회생활 이제 시작하는 새내기인데 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세상에 그러니까 막 그때를 못 견뎠나 보다 그럼 헤어지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라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트하다 헤어지는 게 너무 맞아, 싫고 맞아. 이 사람을 못 보는 게 너무 괴롭고 맞아. 항상 옆에 있어야지 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결혼할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사랑하니까 야 해피08님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마다 남친 뒷모습을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다가 못 참고 아 하고 뛰어가서 안기고 또 알았어 겨우 진정하고 가 라고 해놓고 아 또 뒷모습 보고 엉엉 울고 길 한복판에서 울고 안기고 몇 번씩을 반복하면서 매주 그 난리를 외쳤는지 과거의 나야 왜 그랬니?
아니 누가 보면은 아유, 예. 전쟁 나가는 줄 알겠어요.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겠다. 예. 세상에. 아, 아유, 어차피 진짜. 내일 또 만나고 집에 가서 또 전화할 거면서 길 한복판에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희 기차 타고 딱 갈 때 남자친구나 네. 여자친구가 그 밖에서 여기 이렇게 창문 플랫폼에 막 뛰어가지고 먼저 가. 먼저 가. 그런 적이 한번 있어요. 그 저희 남편 고향에 이제 내려갔는데 네. 남편은 좀 거기 며칠 더 있는다 그래서 저 혼자 이제 KTX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로 남편이 막 날 쫓아온 거야. 뛰어서 그 기차 플랫폼에서 막 날 쫓아와. 안나야. 그래서 나는 어머 웬일이야 쟤 웬일이야 이러면서 막 영상을 찍었더니 바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뛰어온 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향해서 뛰었던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타이밍을 맞추려고 뛰었구나. 그랬던 거야. 타이밍 맞아야지 계단 올라가거든. 감동하려고 했다가 안나야 빨리 가. 신경 쓰니까 빨리 가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나중에 한번 초대할까? 아, 그러세요? 왜 그래? 그리고 걔는 진짜 웃긴 게 말을 안 해요. 말을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뭐 웃기려고 그랬어 아니면 뭐 빨리 없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않고 그냥 아, 귀여워. 그냥 이렇게 웃기만 해요. 너무 귀여워. 의중을 모르겠어. 자, 김병희님. 저는요, 커플링하고 싶어서 엄마 결혼 반지를 몰래 팔아서 커플링을 샀어요. 어머. 엄마는요, 아직도 그거 도둑 맞은 걸로 알고 계세요. 아유, 세상에. 근데 익명 요청도 안 하셨어요. 우리 김병희님! 병희님! 엄마 결혼 반지 팔아서 커플링하신 김병희님! 와! 혹시 따님 성함이 병이면 개가 도둑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이게 뭐, 엄마 결혼 뭐, 예물이고 뭐고. 없어요. 커플링이 중요한 거야, 지금. 엄마의 역사보단 내 역사가 중요한 거야. 아니,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도둑 맞은 걸로 생각하셨다는데. 그 혹시 어머님 이 방송 들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이런 소리 나겠죠? 살싹! 네, 이 녀석, 너였구나. 네가 도둑이었구나. 청아의 벌써 12시 듣고 올게요. 나르샤의 아브라카다브라 3부 시작했고요. 오늘 2988 허한나 씨와 함께 우리도 한때 사랑에 미쳤었잖아 라는 깜빡이 좀 키고 들어와요. 나 간이 쫄려가지고 진짜 내가 요만하단 말이야. 간이 콩물만 해요. 네. 우리도 한때 사랑에 미쳤었잖아. 아유, 네. 네.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서로 내가 더 미쳤었어 라면서 지금 배틀인가요? 예, 뽐내고 계시는데요. 와우. 먼저 심영우님. 해외 롱디 연애할 때요. 영상통화를 켜놓고 밤새서 그 사람 숨소리 듣던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 해외 롱디면은 또 그리고 이게 그 시간 그 또 시간차가 있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와, 롱디는 저는 롱디의 경험은 없어가지고 왜냐면 얼마나 또 간절하겠어. 맞아요. 가까운 데 살면 그냥 바로 옆에 뭐 일 끝나고서라도 가서 그냥 맞아. 볼 수라도 있지. 싸우고도 바로 풀고. 롱디면은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사랑 아니면 와 저는 롱디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엄지척. 네. 네. 저는 롱디 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헤어졌거든요. 예, 더 좋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기왕이면 사랑하는 사람 더 많이 만나는 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간절해하는 내가 싫어.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게 내가 너무 싫은 거야. 맞아. 네. 대단하시네요, 심영우님. 코카님, 아내랑 대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요. 길에서 키스하다가 물벼락을 맞아봤어요. 어느 날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다가 너무 키스하고 싶어갖고 구석진 골목에 가서 키스를 하는데 너무 오래 했던 거죠. 윗집에서 창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야, 이런 거 적당히 좀 하자. 여기 미성년자 있다! 그러면서 시원한 물벼락. 덕분에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잠시시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죠. 우리 그 소림 축구에 왜 주인 아줌마처럼 야, 이놈들아! 그래도 착해. 뜨거운 물이 아니야. 원래 진짜 쫓아내려면 뜨거운 물이어야 되는데 착해가지고 찬물을 그냥 껴줬어. 야, 그래서 사랑의 열기를 우리 아주머니 덕분에 네. 열기 잠시 식히고 아예 대표적이죠. 뭐 연애 장소 뭐 담벼락 구석진 뭐 벽 아니면 뭐 가로등 밑 이런 데서 뭐 우리 또 헤어지기 아쉬워서 그럼요. 오빠 많이 하잖아요. 키스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출근해서 힘들지. 아 졸리고 나만 졸리고 아 키스를 너무 오래 했나. 남도 주변에서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 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좀 늦게 자가지고요. 아유 좀 잠을 잘 자야지. 예.
키스하느라고. 아, 그것도 모르고. 자, 오일땡땡님. 남편이랑 연애할 때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영화관, 택시 안, 버스. 서로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댔는데 한 번은 등산 갔다가 샛길로 빠져서 뜨거운 스킨십을 하는데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점심 식사할 자리를 찾아서 들이닥쳤어요. 아, 지금도 잊지 못하는 등산객의 한마디. 아니, 저렇게 마음이 급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올라왔대? 아, 지금은 제 남편 됐는데요. 아직도 아이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와중에도요. 스릴 넘치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두 분 코드가 잘 맞아서 좋다. 이 왜 애정의 에너지도 이 스킨십의 코드도 네.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쪽이 쿵 했을 때 짝 하고 받아줘야지. 나 혼자 좋다고 들이대봤자 스킨십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여전히 애정이 뜨거우시네요, 두 분이. 역시 두 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냥 떠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럴 수 있어. 네, 길을 쓰고 올라갔네. 근데 이게 서로 둘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누가 확 들이다치는 것도 그것도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너무 재밌는 추억이. 이야기거리가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S님, 저는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친구 시동생이랑 사랑에 빠져서 친구랑 동서 지간이 됐어요. 어머. 형님 올 추석도 잘 부탁드려요. 친구 시동생? 그러니까 친구의 시댁의 동생? 그 동생. 그러니까 남편 동생. 친구 남편의 남동생. 아, 너무 좋다. 아우, 형님이 되셨네. 재밌겠다. 그럼 막 명절에 같이 놀고 친구끼리. 그리고 이제 추석 얼마 안 남아서 또 같이 전도 붙이고 이야기 보따리 키우실 것 같은데. 머리끄댕이 잡고 친구끼리. 형님, 네가 무슨 형님이야 이러면서 사이가 좋으셔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와, 좋다. 박지영님, 신랑이랑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사귀었는데요.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26살 때 드디어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30대였던 제 언니들 셋이서 자기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못 간다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사고를 치는 방법을 선택해서 아따마 4개월 만에 아들 잉태에 성공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야, 와.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럼 그럼 뭘 기다려? 야. 아니, 언니들이 왜 그러는 거야? 언니들이 왜 막내가 가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먼저 결혼하는 게 좀 부러웠나? 근데 대단하시다. 계획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외동이라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뭐 자매들이나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당연히 큰 뭐 오빠나 언니가 먼저 가야지 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아들과 딸 드라마 김희애 씨 나오는 무조건 큰 아들이 먼저 가야 그럼요, 된다. 그럼요. 맞아. 요즘에는 좀 이제 많이 좀 변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김태경님, 저는 일본에서 지금의 집사람은 천안에서 6년 동안 연애했는데요. 너무 보고 싶어서 당일로 일본에서 천안에 갔다 왔어요. 매일 국제전화하는 바람에 통신비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올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18년 차인데요. 하루 종일 문자 한 통을 할까 말까 하네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사랑하시죠? 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 이거, 와, 일본이랑 또 천안. 야, 국제전화는 좀 세다. 예전에 아마 되게 비쌌을 거예요, 국제전화가. 요즘에야 뭐 이런 이동통신비가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오기에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연애할 때 특히나 이렇게 서로 완전히 꽂혀있을 때 전화요금 몇십만 원은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화요금의 비용 따윈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치. 우리 소통. 그래가지고 나온 게 커플요금제. 아, 맞다. 커플요금제가 엄청 유행이었죠. 아, 맞네. 근데 그게 부작용이 네. 헤어졌을 때. 아, 그거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하는 거. 그게 또 번거로웠다고. 그 애매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만났다가 네. 또 사귀고. 그래. 또 괜히 우리가 막. 또 그때 쌓였던 미운 정, 고운 정 다시 생각나면서 그러니까. 다시 연애한다니까요. 그랬었어요. 국제전화. 자, 우리 C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직업 군인이었던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요. 직접 만든 삼계탕 먹고 싶단 말에 장 딱 네 마리를 삶아서 장떡 네 마리 삶아서요. 양동이에 담아서 이렇게 하이힐을 신고 왕복 11시간 걸리는 최전방 부대까지 면회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발목을 접질러서 아니 장떡 네 마리를 양동이에 담아갔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데. 근데 하이힐을 신었잖아요. 그럼 발목 이게 베겨 이게 못 견디지? 너무 잘 보이겠다고. 그때 발목을 접질러서 퉁퉁 부었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남편 기억하니? 아, 그래도 결혼을 하셨구나. 야,
야 진짜. 그리고 이렇게 사랑에 미쳐 있잖아요. 내가 뭐 몸이 부서지고 아프건 중요하지가 않아. 얼굴 보는 게 중요해.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다는 거, 맞아. 먹고 싶다는 거, 행복해하는 거. 그저 내가 예쁘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맞아. 근데 요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 해운대 가서 저희랑 놀아요 이랬을 때 아니요 네. 저희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했는데 모래사장에 하일 7cm짜리 모래 푹푹 들어가는 거 빠져가지고 저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아유, 곧 빠져가지고 슬리퍼 대고 아까 소림축구 아줌마가 아니라 쿵푸어슬이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지환님. 네. 네. 0165님 남친 군대 갔을 때요 기 살려주겠다고요? 네모반 사람들 간식까지 제가 다 챙겨줬었어요. 미쳤었죠. 와. 이거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거의 그 한 교실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양이. 야, 양도 엄청 많고요. 야, 대단하시던데 저걸 또 들고 가신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기 살려주는 것만큼 또 연애할 때 자랑스러운 게 없더라고. 저는 근데 군대를 누굴 안 보내봐가지고. 저도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든 어디든 간에 자기 기 살려주는 내 이성 친구 있잖아요. 네. 또 그렇게 예뻐 보인다. 요즘 그런 거죠. 연예인들은 저 그 커피차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맞아. 막 진짜 어깨가 친구가.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맞아. 그런 거랑 거. 비슷하네. 자 H님. 네? 저요 저. 제가 재벌 딸도 아닌데요. 엄마가 제 핸드폰을 뒤져서 남친한테 전화를 하고요. 몰래 찾아가신 거예요. 어머. 그리고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대사. 내 딸과 헤어지게. 이걸 시전하셨죠. 남친은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안 하고요.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고 진짜 1년 동안 집에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도 몇 년을 엄마한테 연락을 안 했대. 어머. 와 이거 진짜 이건 정말 그대로 드라마에 옮겨놓은 진짜. 그 얘기인데요. 와. 근데 또 남자친구는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말을 안 한 거야. 과묵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여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나, 입장. 여자분 그러니까 입장. 그 엄마와 그 여자친구의 입장이 있으니까 굳이 말을 안 한 거야. 멋있다. 어머 어떻게 또 배려를 해준 거지. 괜찮은 남자를 물었네요. 세상에. 네. 지금은 또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 저희 남편이랑 사귄다고 했을 때 네. 뭐 나 돈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는 세레나하고 해서 약간 인지도가 있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제가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요. 걔가 너 돈 보고 사귀는 거 아니니? 그래서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더 아깝다고 엄마가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엄마 아니야. 남편 그 경주가 훨씬 아까워. 그리고 한번 보여줬어요.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어머니가 집에 와서 경주가 아깝다. 인정. 왜 이렇게 냉정해 우리 엄마. 찐사랑이에요. 현실적이야. 네. 김춘영님. 사랑에 미쳐서 좋아했던 남친이랑 키스를 하다가 남친이 씹던 껌을 받아서 씹었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씹던 껌. 지금 생각하면 뭐가 좋다고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또 이게 그 한창 타오를 때 할 수 있는 스킨십이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왜 예전에 거품 키스, 사탕 키스, 이성이 어떤 머물고 있던 것을 내 것으로 설랑설레하다가 네. 넘겨주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할 수 있어요. 안나 씨는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는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타오를 때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야.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탕 키스. 근데 나는 남자분이 그러니까 뭐 내가 먹던 거를 남긴 거를 싹싹 잘 먹을 때 우리 남편이 그럴 때 좀 감동이에요. 저도 그래요. 그죠? 저도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게 그 음식의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그냥. 막 고추장도 있는데. 나는 좀 미안한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모습 보면은 또 고맙다. 그리고 우리 밖에 나갔는데 화장실 가서 소화제 챙겨 먹고 등 혼자 등 떠들기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또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맞아. 엘님 가시죠. 대학생 때요. 크리스마스 날 사람 많은 모 백화점 앞에 분수대에서 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 명장면처럼 스케치북을 들고 고백을 했는데 하필 엄마 친구분들이 보셔가지고 집에 사진 찍어 보내는 바람에 고백은 실패. 가족들에게 놀림받고 있네요. 라고.
이거 한창 이 러브 액츄얼리 때문에 이 프로포즈 고백이 진짜 유행처럼 번졌었잖아요. 맞아요. 뭐 여전하기도 하지만. 받으신 적 있나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 이런 이벤트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낯부끄러워서. 그런데 또 네. 의외로 받으면 또 괜찮지 않아요? 아 그런가?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없어서 저도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간질간질하면서 좋은 그 느낌 뭔지 있다니까요. 아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최고의 반응을 이끌어낸 29금 문자왕 뽑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은 사연들이 너무 다양했고 셌어요 다.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자 오늘의 문자왕 후보가 두 개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후보는요. 아우 엄마 결혼 반지 팔아서 커플링 했던 김병희. 이건 뭐 친족 만 아니면은 철컹철컹이죠? 아, 그냥 네. 어머니가 사실 모르고 계실 거면 그냥 계속 모르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오히려 네. 어머니가 모른 척 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안다. 네, 네. 그런 걸 수 있어.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요. 어떤 분? 이분. 네. 장딱 네 마리를 양동이에 담고 하이 신고 체중반까지 갔던 우리 씨님. 와 너무 세다 둘 다. 왜냐면 둘 다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가 더 미쳤나? 아 어떡하지? 아 너무 어렵다. 잠깐만요. 아 어떡하지? 저는 전 골랐습니다. 자 안나 씨. 아 저도 골랐습니다. 고르셨어요? 네. 자 그럼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겠습니다. 엄마 반지 대 장딱. 하나 둘 셋. 장딱. 반지. 아! 왜냐하면 이거 엄마 결혼 반지는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진짜 이분은 미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에 미친 게 아니라 진짜 미쳐서 내가 안 뽑은 거예요. 자 어떤 분? 김병희.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네. 못 뽑았거든요. 그냥 저는 네. 왜 장딱을 했냐면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게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게 진짜. 하이힐 신고 이거 진짜 힘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장딱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언니 김병희님은 진짜 미친 사람이잖아요. 엄마 결혼 반지가 웬 말입니까? 그럼요. 네. 조금 더 사랑에 미친 분으로 그쵸? 해서 오늘 장딱으로 가시죠. 아, 좋습니다. 자, 장딱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럼 29금 문자왕은요. 장딱 네 마리를 구웠던 씨님입니다. 이분께는요 마사지기 보내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병희님. 네. 네, 아유, 미쳤다고 병이, 해서 네, 저희가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병희님. 저도 더 미쳤어요. 네. 네.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네. 안나씨 보내드리면서 브라운 아이디 걸스의 원더우먼 또 띄워드리고요. 우리 다음주 목요일에 건강하게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병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에러.